여의도에서 출발해서 강원도처럼 송대서 앞까지 가는 드라이브인데요. 마포대교를 건너 강변북로로 일산 방면으로 가다가 성산대교 북단에서 내부순환로를 타고 가는데요.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북단부터 서대문구 웅동까지의 5km 구간은 1990년 착공하여 1995년 10월 31일 개통되었고,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성북구 하월국동까지의 10.2km 구간은 1998년 12월 15일 개통되었지요. 성북구 하월국동에서 성동구 성수동 동부 간선도로까지 6.8km 구간은 왕국사에서 6차선으로 1998년 12월 15일 개통되었습니다. 성산대교에서 한강대교와 용피교에 이르는 왕복 8차선 강변북로 16.4km 구간과 겹칩니다. 내부순환로를 타고 용피교에서 동부간선도로를 타는데요. 동부간선도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복정교차로, 즉 장지 나들목과 경기도 의정부시 강암동 삼촌 나들목을 잇는 서울특별시의 주요 간선도로이지요. 이 도로의 총 면적은 32.53km이고 서울특별시도 남북측 간선도로 중에서 6번째 도로에 속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전체 구간이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서 1인 자동차 즉 모터사이클이나 오토바이 등 긴급자동차 즉 사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진입이 가능하며, 그 밖에 1인 자동차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탄천변과 중랑천변을 지나고 있으므로 석유나 가스 그리고 화학물질을 싣고 가는 화물차량은 진입이 제한됩니다.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순회동까지 가다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로 진입해 달리다가 고천시 신북IC에서 나와 43번 국도를 타고 철원까지 달리는 드라이브입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2012년 6월 30일에 착공되었으며 2017년 6월 30일 전 구간을 개통하였는데요. 민간 투자 사업으로 건설되었는데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 통행료는 낮는데요. 시점은 강변북로와 연결되며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상습 병목 현상을 겪던 북부간선도로 구비신내 구간이 확 포정되는 것과 동시에 북부간선도로와 서울유곽순환도로 구리톨게이트 구간을 오가는 차량들의 상당수가 이쪽으로 빠져서 기존 외곽선의 구리에서 상일 구간의 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하죠. 대신 다른 곳이 막히거나 다산 신도시가 완공되면 예전 상태로 복귀 실제로 포천시와 서울특별시를 잇는 도로 국도 제43호선, 국도 제47호선, 동일로 동부간선도로는 시내 지역 상습 정체와 교차로 구간 신호 등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도로입니다. 여의도 철원 구간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구간인데요. 전체 영상을 4배속 촬영을 하여 속도감이 있습니다만 전체 구간을 빨리 보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즐감하시고 다 보신 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